박용욱 선수는 자신이 고대해 맞지 않던 한시가 났어요. 아 그러네요. 예. 한심을 필승이다. 뭐 이런 자신감을 비롯했다고 하는 박용욱 선수인데 한시 나왔습니다. 한시 7시 양 선수를 대각전에서 개막전 맞습니다. A조 첫 경기. 네. 일단 박용욱 선수 무난하게 예, 본진 플레이 시도하고 있고요. 네. 다일런 쭉, 아, 프로브 쭉 이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승학승 선수 있습니다. 오버로드를 가로방향으로 보내고 있는 승학승. 새로운 시즌의 첫 경기, NHN 한 게임 온 게임 대 수사리그 개막전이에요. 네. 사실 이 두 선수, 뭐 16강전은 이제 모두 아, 선수당 세 경기씩을 이제 소화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 어떤 후에 있는 맵과 선수, 종족 뭐 이런 것도 중요할 텐데 예, 뒤에 있는 어떤 맵과 종족을 봤을 때는 분명히 서수 선수보다는 박용수 선수가 조금 낫습니다. 네. 예, 그런 점에서 이 첫 경기에 1패를 안고 간다는 것은 상당 부담감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자, 앞마당 가보죠. 서수 선수 앞마당 가져가고 있고요. 조조하게 뭐 저희 중계도 들으시면서 이거 문자로 지금 현재 상황 막 계속 알리고 있네요. 저희들이 그 좀 분발을 해야겠습니다. 네. 네, 저희들이 중계가 좀 상당히 지루해진 거죠. 아부자로, 아, 하품을 쫙 하는, 네, 이런 분의 모습이 잠깐 나왔어요. 네. 박용 선수, 게이트웨이 두 개째 지구고요. 조금 대각전 시작했고 아주 먼 거리이기 때문에 투게이트웨이로 갔다고 하더라도 예, 초반 질러 러시로 뭔가 이득을 보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박용욱 선수가 한시면 필승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당시만 해도 무언가 한시가 나오면은 다른 지역에서는 할 수 없는 절묘한 필살기성 플레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시라서 뭐 그 덕에 예, 발휘할 수 있는 전략을 통해 이길 수 있는 필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저거 준비된 필살기인가요? 네. 지금 해철이 저거는 포즈를 일단 막 포즈까지 워퍼를 예, 막고 예, 원래 그 상대방 앞마당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그 포지도 맞고 예. 예, 그러니까 그 포토케론 지어서 질러서 추가적으로 계속 보내고 안 받아 걸지만 파괴하면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이거든요. 예, 물론 안 받아 걸지 파괴하면 이길 수 있겠습니다. 아, 박용 선수. 하지만 서수 선수의 아, 그, 예, 되는 분위기인데요. 서수 선수의 대처가 너무 좋고요. 예. 어렵습니다, 박용 선수. 아주 썩고 변태 지금 어떻게 될 건지 썩고 체력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질러스로 캐럿이 만든 때는 벌고 있는 체력을 벌고 있어요. 앞쪽에 있는 서클, 앞쪽에 있는 서클 철 올라가면 됐고, 얼마 안 남았고, 캐논까지 안 되면, 캐논까지 안 되면, 아, 문제 캐논이 언제 완성되냐는 건데요. 아, 앞에 캐논 취소. 실패. 중단. 두 번째가 중단. 아, 예, 작전은 굉장히 좋네요. 예, 예. 이거는 박용욱 선수가 한시일 경우에 가능하다기보다는? 예, 가로방향이어서 거슬 뻔 했죠. 예. 아, 글쎄, 모든 지역에서 저게 되나요? 그 서학순 선수가 7시 2니까 지금 가능했던 거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애초에 그 저런, 예, 캐논 러쉬를 준비를 했으면 애초에 그, 예, 전진 게이트라도 한번 가감히 해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네, 문제는 이제 잘 막아낸 서학순 선수의 2타가 가고 있거든요. 자, 바로 상대편 쪽으로 가는데, 박용 선수의 질러 1분은 우회를 해서 상대편의 뒤를, 상대편 쪽으로 가고 있고요. 이제 곧 서학 선수의 병력이 상대편의 입구점에 예, 도착합니다. 예, 조금 전에 그 박용욱 선수의 저 플레이가 이제 정말로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예, 확실하게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빠르게 저 플레이가 이루어졌어야 돼요. 이 해처리는 지어지고 있는 동안에는 이제 시야가 일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볼 수가 없거든요. 네. 근데 드론이 내려와가지고 약간 일이 내려와서 해처리 완성 타이밍에 뭐 일을 하다가 그걸 발견해가지고 예,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 맞고 첫 싸움이었고요. 있고, 예. 네. 그리고 질러 두 개가 지금 무빙으로 이동을 해서 안쪽 왔어요. 예, 박용 선수에게 보면은 이 질러 두 개가 이 경기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은데요. 예, 이 질러들은 재미를 조금 보겠네요. 자, 앞서서 어떤 그 자원의 또 소모가 좀 있었는데 박용 선수 지금 상황을 비슷하게 만들어 놔야 됩니다. 아, 하지만 그렇게까지 큰 피해를 볼 때는 볼 수 없고요. 지금 드론 한 개 잡으면 가거든요. 그리고 전진에다 저글링까지 복귀. 아, 곧 저 질러. 네, 초반 실수, 초반 전략의 실패를 많이 하기에는
네, 좀 그 미비합니다. 진로 두기가. 네, 그리고 아무튼 조금 시간 더 줘야 되고 저 걸리기 오거든요. 자, 그래서 아무튼 조금 여기서 여기서만 버텨주면은 자신이 형이 유리하게 끌어갈 수 있으면 바탕이 마련될 수 있어요. 예, 박영선 초반에 번 이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서 뭐 좀 몸부림을 친 건데 뭐 성과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손해 뒤에서는 예 성과는 좀 미미한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파일럿 하나 그냥 날리고 4G 날리고 그 작업만 해도 엄청나고 뭐 캐논 두 개에서 취소한 거야 뭐 취소했으니까 일부 자원은 좀 회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75%가 회수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 그 파일럿 하나, 포즈 하나는 꽤 커요. 네. 그럼요. 작전을 하다가 또 방향을 튼 거거든요. 자, 챔버 올라가고 있습니다. 소아스 선수. 일단은 소아스 선수. 레어를 가지 않은 상태에서의 3회 처리 상태. 그러면서 히드라리스크를 준비한다는 측면. 예, 어쨌든 그 초반에 이 상대 프로토스의 박영수 선수. 그런 포토캐논 러쉬를 잘 제압했고 비용적인 손해를 만들었죠. 네. 네 그러면서 진로 또 소모시키고 그런 측면을 본다면 다수의 히드라 리스크로 충분한 예, 강력한 압박이 가능해지죠. 그렇습니다. 선수들은 초반부터 아주 크게 연기를 진행하고 있고요. 자 거세가 떠서 오버로드 하나도 잡아주고 있습니다. 박영욱 선수. 아, 경기 초반 그렇게 본인에게 유리하게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 네, 분위기는. 일단 박영수 선수 커세어로 상대한 노레오 상태에서의 히드라 리스크라는 것을, 예, 빨리 파악해야 됩니다. 자, 커세어로 입구 쪽에 있는 상대편 오버를 좀 잡고 이제 안쪽까지 꼼꼼히 봐야겠죠, 박영수 선수. 이렇게 되면 저렇게 그 본진 입구에서 막는 것보다는, 예, 앞마당 쪽에 내려와서 다리를 이용, 적극적으로 활용한 예, 방어진을 구축하는 것이 훨씬 낫죠. 네. 1합이라고 할까요? 자, 극초반 한번 붙었고, 양 선수들. 이제 조금 더 큰 싸움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성학승 선수 그래도 이거는 성학승 선수가 굉장히 대처를 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당황을 해가지고, 예, 박우영 선수가 지금 저그전 5연승 중이라고 나오는데, 저 약간의 착오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도 승률은 지금 엄청나게 좋았어요. 네, 박영수 선수가 저번에 연승 중은 맞는데 4연승 중입니다. 네. 저게 이제 박경락 선수한테 3대 0으로 이긴 것이 다 포함이 된 데이터 같은데 그때는 박경락 선수가 한 경기는 테란으로 했기 때문에 저그에게는 지금 4연승 중이 맞습니다. 네. 일단은 앞쪽에 배치해 있던 저그에게 쫓아내면서 영역을 확보합니다, 박영수 선수. 네, 일단은 사실 저질럿으로 어떤 견제의 의미지, 예, 앞마당으로 들어올 수 있는 정도의 병력은 아닙니다. 네. 유닛도 있고, 덩크는 뭐 하나는, 체력이 떨어졌습니다만, 있고. 예, 네, 서하스 선수가 그 한때 테란도 굉장히 잘 잡고 그러면서 좀 날릴 때가 있었어요. 뭐, 온게임넷에서는 서하스 선수가 이렇게 활약이 두드러지진 않았지만, 뭐 온게임넷만 대회가 아니니까. 네. 나는 사실 저질럿으로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네. 어쨌거나 박영수는 초반에 좀 손해를 좀 봤기 때문에 네, 좀 장기전을 도모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기본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다크템플의 모습이 방금 보였고 병력들이 전진 배치되고 있어요, 성황수요. 네. 지금 나와 있는 질럿을 보고서 어느 정도 전진 배치를 시키고 있는데, 하지만 오버로드가 없기 때문에 다크 템플러의 공격을 확인하면 뺄 수가 없습니다. 템플러 보시다 터져. 이렇게 3피에 실수 물려가고 있습니다. 아껴놔요, 성황수. 일단 어느 정도 소모를 해준 이후에 병력을 빼기 시작한 성황승. 네. 쫓아가네요. 질럿의 공유력과 발업. 네, 이 역할이 지금 싸움에서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네, 적어도 이제 방업이 되었죠. 그렇습니다. 아직 박영수 선수는 앞마당에 아주 갑자기 시도는 보이지 않고 있어요. 예, 네, 공 2업을 지금 박영수 선수는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글쎄요, 성학승 선수가 방 2업으로 쫓아갈 건지. 질러수로 그냥 중앙 특공대요. 질러수로 수비수는 꽤 많이 밀어냈습니다. 네, 질러 무섭죠. 네, 네 질러지 막 부대 단위로 넘어가는 질러시 발업이 되어가지고 와 이렇게 몰려다니고 그러면은 네. 마치 함성 지르면서 가는 것 같아요. 와 하고 약간 이렇게 돼요. 하지만 지금 상태에서 현재 두 선수가 병력을 추가하는 속도는 예 저우가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박영수 선수는 이제 넥서스 만들고 있거든요. 네.